자, 이제 올림픽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 선택 들어봐야죠.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CJ CGV라는 종목을 준비를 CJ CGV. 네, 정말 뭐이 종목 진짜 단독 화면으로 쭉 나가네. 네,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단독 같은데. 화면으로, 네. 네. 저 사진은 언제 바꿀 거예요? 저 사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런가? 네. CJ CGV 진짜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요즘 박스오피스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뭐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뉴 이런 종목들이 정말 뭐 급등을 했고,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뭐 위드 코로나와 이제 연계가 좀 되면서 새롭게 이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분명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느긋한 호흡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CJ CGV가 아닌가. 극장을 간지 저도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물론 이제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 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극장 구경도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좀 폐쇄적이고 야, 저기서 확진자가 한명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연한 그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요즘에 극장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방역과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극장 가시는 거 이제 너무 그렇게 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극장 내에서 이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죠. 팝콘. 네, 맞습니다. 팝콘도 먹고 사실 극장 가는 게 팝콘 먹고 오징어 먹고 콜라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는 재미가 거거든요. 있죠. 네. 그런 재미로 이제 극장 가는 건데 실제로 뭐 우스갯소리로 CJ CGV 매출이 뭐 영화 그 티켓 판매하는 것보다 팝콘하고 콜라 파는 데서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극장을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3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내년 정도쯤이면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터키 같은 이런 이제 신흥 국가들의 또 역시 마찬가지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이 이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좀 나타나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 지금 개봉을 미뤄왔던 뭐 인기 기대작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이제 연이어서 신작 개봉이 좀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반영되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극장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OTT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이 OTT는 극장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큰 악재라고 볼수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좀 나타났는데. 집에서 다 봐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집에서 영화 보면 되니까 극장 가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이제 직면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받는다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주가가 워낙 많이 좀 소외가 됐었고 빠졌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매력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뭐 아주 완만하게 우상향 패턴이 서서히 이제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이제 주봉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13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정말 좀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만 2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단기관점으로는 3만 5천 원,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한 4만 3천 원 정도까지 단기, 중기 목표 가격을 조금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아주 짧게 그냥 3만 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CJ CGV 다시 이제 리 오프닝 뭐 재활의 날개 뭐 네. 이런지 그런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본다고 하셨고 어제 기업 뭐 하셨죠? 어저께 한미 반도체. 한변호사? 네. 며칠 전에 뭐 기억한 거 다른 분이었나? 네. 네. 주가가 갑자기 막 솟구친 게 있었는데 네. 김명민 저. 네. 저도 뭐 종목을 하도 많이 아, 얘기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하여튼, 오늘은 CJCGV.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내서 또 보내드려야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뵙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없죠?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네. 내일 다시 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MBA 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